그래서 일단 저기 오늘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시작하면서 이제 IRP의 양자 컴퓨터의 그 기본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런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네요. 이게 이제 그빌 필립스라고, 이분이 그 97년도에 원자물리의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되게 재미있으신 분인데, 양자 컴퓨터와 우리가 기존의 클래식 컴퓨터, 고전 컴퓨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그 주판알과 우리 고전 컴퓨터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판알이나 이 고전 컴퓨터는 전부 다그 비트를 그 클래식 컵이 0 아니면 1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 연산을 하는 기본적인 단위 자체가 이제 양자 단위를 하기 때문에 펀더멘털리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훨씬 크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거꾸로 말해 보면, 우리가 주판알이랑 이 컴퓨터를 볼 때도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뭐이 컴퓨터를 만들 때 주판알처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CMOS라는 그 반도체 소재를 써서 만드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도 이게 굳이 기존의 방식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양자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자 수출을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잘 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보고, 그 중첩과 넓이 현상이 잘 되는 이 양자 컴퓨터의 장점은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그 큐빗이 3개가 있을 때는 이 3개의 비트가 000에서 111까지 8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클래식하게는 이 8가지 가능성 하나의 상태만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양자 역학적으로는 이게 그 중첩현상을 통해서 8개를 동시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그게 3개일 때는 이게 뭐 커버리지 않지만, 이 기하함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지수함수라는 게 무서운 게, 이게 300개의 큐비트만 있어도, 300개의 큐비트는 사실 큐비트가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핸드폰에서 우리가 256GB, 256GB면 256 곱하기 10억 곱하기 8, 그게 수도 없이 많은 비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양자 큐빗으로는 이게 300개의 레지스터만, 2의 300승으로 올라가면 이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아집니다. 이 경우의 수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클래식카란 머신으로 만들어서 이 드레스를 하면, 뭐 우주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그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게 도저히 불가능한 계산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양자역학은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이 parallel processing, 다시 말하면 병렬 처리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큰 파워풀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잘 들여다보면 이 양자역학의 그 중첩과 그 얽힘 현상 반대쪽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능성 중에, 다시 말하면 8개의 가능성 중에 이걸 측정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딱 나오게 됐을 때,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이 아웃풋의 가능성이 우주의 그 원자 개수만큼 많은데,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면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이 실험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아웃풋이 굉장히 그 평등하게,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가 되어 있는 계산이 있다면, 우리가 답을 알아내는데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계산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했을 때 하나만 나온다는 단점 때문에 이게 그이 커다란 병렬 프로세싱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bad news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이걸 생각하면 잘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결국은 양자 애플리케이션, 말하면 우리가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두 가지의 그 현상을 굉장히 중간에 활용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발견한 것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데이비드 도이치를 비롯한 그 많은 연구자들이 발견한 건데, 우리가 현명한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마치 이 파동이 이렇게 중첩을 하듯이, 이게 중첩이 아니라 이그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리즘을 잘 활용을 하면 이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양자 컴퓨터가 동시에 그 활용을 하긴 해요. 활용을 하긴 하되 알고리즘을 막판에 다 돌리면 그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정말 한 가지에만 그 확률이 다 모이게 돼.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는 게 이제 이 간접 분석인데 간접 분석을 보면 이 사운드가 예를 들어 소리를 듣다 보면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로 헤드폰 같은 거라면 이 밖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런 파동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오디오 그래서 뭐 콘서트 홀 같은 데 가면 그 간섭을 이용해서 이 대부분의 아웃풋은 다 0이 되고 가능 확률이 적어지고 양자 그 정답인 경우에만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현명한 양자 애플리케이션의 양자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굉장히 현명한 알고리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이 양자 그 알고리즘의 이제 중요한 현상은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막판에 그 확률 분포가 굉장히 몇 개 이렇게 집중이 된다라는 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꼭 막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양자 컴퓨터의 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암호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이랑 13을 곱해보면은 우리가 곱을 때 3이랑 13을 곱한 39라는 숫자를 주고 이거에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지만 숫자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인수분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암호문을 만드는데 이 팩터링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으면 암호를 깰 수 있는 숫자에서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에서 일단 시작을 할 때 양자 상태를 유니폼하게 예를 들어서 1에서 39까지 모든 가능성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양자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쇼 알고리즘이라는 걸 돌리는데 쇼 알고리즘을 다 돌리고 나서 우리가 그 양자 상태를 보면 양자 상태가 이렇게 interference 아까 간섭 현상을 통해서 이 정답인 경우에만 probability가 몰리고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들의 그 전부 다 상태 간섭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잘 돌린 다음에 추적하면 정답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모든 유용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그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런 그 이 팩터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존의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를 최첨단 그 슈퍼컴퓨터로 돌렸을 때 뭐 우주의 나이만큼 걸리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기술이 충분히 발전을 하면 눈 깜짝할 새 풀 수도 있는 그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레딧카드라고 아직 되는 게 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위협이 될 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암호 통신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람들이 이거를 이 매개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그 물성 연구라든지 아니면 화학 반응 연구하는 거 아니면 이 최적화 문제 아니면 요즘 말하는 머신 AI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쓸모 있는 많이 많아져.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금씩 마련됩니다. 거기에 예. 이쪽에서 할까요? 예. 잘 들리십니까?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들이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IonQ의 양자 컴퓨팅 테크놀로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조그만 코트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The only way of discovering the limits of the possible is to venture a little way past into the impossible. 우리가 가능성의 한계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 불가능에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게
결국 그렇게 돼서 정답이 뭔지를 답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봐야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빗을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큐빗이 필요한데 이 큐빗은 크게 자연적인 큐빗과 인공적인 큐빗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큐빗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주어진 원자라든지 광자라든지 뭐 이런 펀더멘털 퀀텀 파티클들을 기본적으로 큐빗으로 쓰는 그런 분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마치 반도체를 만들 때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실리콘 위에다가 가공을 해서 만들듯이 큐빗들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를 이제 인공 큐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자연적인 큐빗은 그 장점은 얘네가 굉장히 내추럴하게 얘네들이 양자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자를 우리가 딱 잡아놓으면 이게 뭐 굉장히 양자 비헤비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쪽은 직접 회로라든지 이렇게 직접으로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들이 아직 많이 발전이 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이런 인공 측은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원자들을 모아서 이런 양자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비해서는 그 양자 캐릭터가 좀 약합니다. 물론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기존의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그 매니팩처링을 잘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이 원자를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큐빗을 일단 뭐 내가 패크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바이스 소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큐빗이 있고 그다음에 그 큐빗 사이 그 큐빗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중첩 현상과 얽힘 현상을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큐빗 시스템을 골라야 되는데, 큐빗 시스템을 골라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연산을 할수 있는 그 기본적인 단위인 러직 게이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식하게 우리가 고전적인 컴퓨터를 보면 이런 러직 게이트들이 있죠. 그거는 인풋이 결정이 되면, 입력이 결정이 되면 출력이 굉장히 잘 결정되어 있는 그런 러직 게이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러직 게이트들을 이렇게 쌓아서 원하는 그 연산들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자역학 쪽으로도 이 큐빗이 있으면 이 큐빗 사이에 연산을 할수 있는 러직 게이트를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큐빗과 그 러직 게이트,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소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그 반도체 칩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보면은 우리가 실리콘 표면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그 전선들을 많이 그려야 돼요. 실제로 이 실제 반도체 칩에서도 그 트랜지스터는 표면에 한 면에 깔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와이어링은 한 10개 정도의 레이어를 써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잘 해야 얘가 이제 연산을 할수 있게 되고, 실제로 그 칩을 디자인하는, 뭐 인텔이나 이런 데 가서 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소자보다는 연결고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디자인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fabless, 뭐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파운드리, 뭐, 대만의 TSMC나 뭐,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 가서 실제로 그 칩을 찍어내면은, 그 칩을 찍어내는 사람분들은 이 매니팩처링 공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지만, 칩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소자보다는 이 와이어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결국은 이 수도 없이 많은 그 트랜지스터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칩의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뭐 CPU가 될 수도 있고, 뭐 GPU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고, 뭐 FPGA가 될 수도 있고, 뭐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런 와이어들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 정보를, 뭐, 중첩, 얽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큐비트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이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아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알고리즘을 엑세큐트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아키텍처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원자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칩으로 아이온 트랩을 만들고 요건 이제
이 나비네타이처럼 생긴 게 우리 칩인데, 요 길이가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칩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이 사진을 보면 이점 하나하나가 원자인데, 여기 이제 80개 정도의 원자 우리가 출판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3에서 5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이라 하면 100만 분의 1미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머리카락의 두께가 한100 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의 두께를 하려면 이거를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원자를 모아보면 그 사이즈가 머리카락 두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이걸 좀 줌인을 해서, 블로업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인디비주얼 원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아이덴티컬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제조 공정에서의 오차라는 편차라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또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레이저 빔으로 이걸 컨트롤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이저 빔을 여러 개로 갈라서 그 레이저 빔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 체인 원자, 아까 보여드린 그 체인의 원자 하나하나를 어드레스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서킷을 할때 시작을 하면 일단 레이저 빔을 쏘아줘서 모든 원자를 0이라는 기본적인 그 이니셜 스테이트에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로직 게이트들입니다. 이런 로직 게이트들이 우리 원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로직 게이트의 시퀀스가 정해지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로직 게이트를 만드는 그런 그 와이어들이 그 하드웨어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레이저 빔을 어떻게 켜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소프트웨어에서 플렉스블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결 알고리즘이 다 끝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측정을 해서 이제 답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자들의 특정한 빔을 쏴주면 어떤 원자들은 밝게 빛나고 다른 원자들은 어둡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0하고 1을 굉장히 극명하게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퀀텀 컴퓨터를 보면 뭐 기존의 초전도나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그 클리어한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이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그 저기 서머라이즈 해보면, 큐빗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동일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제조 공정에서 편차라는 게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원자들이 굉장히 양자 역학적인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게이트를 할때 그거에 그 오류를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컴퓨터 구조, 다시 말하면 아키텍처인데, 아까 이 여기서의 그 얘기는 그 원자를 우리가 뭐 수십 개를 잡아놓으면 그거 사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어저스트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체인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점점 더큰 컴퓨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건데, 커넥티비티는 우리가 이그 시스템 안에 큐비트를 이렇게 하얀 점으로 표시를 하고, 그 큐빗 하나가 어떤 다른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다른 큐빗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 큐빗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커넥트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그 2차원 격자에다가 원자를 하나씩 갖다 그 큐빗 하나씩 갖다 놓고, 하나에 있는 애가 동서남북 4개의 다른 큐빗이랑 그 바로 투 큐빗 게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가정해 보면 그 큐빗의 커넥티비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가 연결할 수 있는 큐빗이 뭐 4개에서 5개, 6개 뭐 이런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큐빗이랑 이 멀리 있는 이 큐빗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바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큐빗을 이렇게 옮겨주면서 몇번 옮겨줘 가지고 그 연산을 해야 되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아이언큐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든 큐빗이 다른 모든 큐빗이랑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티비티, 쉽게 말하면 이 연결 구조가 이제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장점은 이제 알고리즘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 우리가 실행할 때그 사이에 큐빗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알고리즘의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알고리즘 구조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구조가 이그 언더라잉, 그 밑에 그 하드웨어의 구조하고 잘 맞아떨어질 때는 그 알고리즘 우리가 굉장히 잘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이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매핑을 하는데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최소한 지금 현재 아이언큐의 시스템은 그런 오버헤드가 전혀 없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바로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비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onQ 시스템이 있고, 이 상대에서 오퍼를 하는 것 중에 뭐 IBM 시스템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뭐 러직 게이트 해보고 이런 것들은 쉽게 해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현실적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퍼포먼스를 재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인수분해가는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뭐 아주 작은 인수분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AI 알고리즘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아 이게 IonQ 시스템에서 더 잘 돌아가는지 IBM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될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랩탑 컴퓨터를 살 때도 내가 맥을 살 건지 PC를 살 건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정을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랜덤하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저희가 좀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새로운 알고리즘을 현실적에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매트릭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매트릭을 잘 못 잡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포커스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매트릭은 유저들이 원하는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로 돌릴 때 유저들의 그 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서 그거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기 위해서 매트릭이 뭐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양자 컴퓨터를 처음 개발하신 분들이 저 같은 물리학자들이라서 이 디바이스 소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세요. 물론 그 고정 컴퓨터가 처음에 나올 때도 뭐 그런 매트릭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했는데, 이 디바이스 레벨 매트릭들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몇 큐빗급 퀀텀 양자 컴퓨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게이트를 할 때 그 게이트의 오류가 얼마나 되냐 뭐 굉장히 중요한 소자들인 그런 매트릭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큐빗의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큐빗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200개가 있으면 우리가 200개의 큐빗을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만약에 우리가 큐비트가 200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알고리즘에서 큐빗을 5개밖에 활용을 못하면 그렇게 중요한 매트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은 A라는 시점에서 B라는 시점까지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나눌 수 있느냐.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죠. 내가 가족이 있어서 나는 애가 3명이 있다. 그럼 5명이 탈수 있는 차가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대신에 뭐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멋있게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뭐 호스 파워라든지 엔진의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뭐 그다음에 이그그 스티어링 할때뭐 감각이 중요하든지 뭐 이렇게 다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 결국은 그 유저들이 어떻게 이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매트릭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이 자동차에는 나사가 몇 개가 쓰였는지 나사의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사의 개수를 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유저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매트릭인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디바이스 레벨 매트릭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게 그 유저들이 이걸 갖고 뭘할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 자동차를 할 때도 뭐 4기통이랑 6기통이 있으면 우리가 대충 6기통이 더 파워가 있다는 건 알지만, 아 내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야 되는데 4기통 차가 좋은지 6기통 차가 좋은지 그게 뭐 그렇게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클래식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살때 옛날에는 뭐 이게 500MHz 프로세서였다 뭐 700MHz 프로세서였다 그 클럭 스피드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클럭 스피드도 굉장히 한동안은 중요한 매출이었는데, 지난 한 15년 동안에는 우리가 3기가헤르츠 정도의 클럭 스피드에서 모든 컴퓨터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그잘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그
1988년도에 고전 컴퓨터 업계에서 이 스펙 벤치마크라는 걸 처음 만듭니다. 이거 스펙 벤치마크는 뭐냐면 이 컴퓨터를 활용을 할 때, 보면은 이거 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게임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적인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싱이나 뭐 이렇게 어카운팅 같은 거에 계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사용 가능성들을 레프레젠트 할수 있는, 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분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 알고리즘 리스트가 되게 깁니다. 지금 현재는 한 30여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태스크를 다 돌려보는 거예요. 벤치마크 테스트를.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 1번은 이만큼 퍼포먼스하고 2번은 뭐 저만큼 퍼포먼스, 그런 거쭉 적어놓으면, 그 유저가 들어가서, 나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3번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나는 이 3번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서, 컴퓨터를 고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드, 그 매트릭으로 많이, 그게 스탠다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활용할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를 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랑 다르게 그 사람들이 이 만드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로 양자 컴퓨터 만드는 거하고 아이언 트랩으로 양자 컴퓨터 만드는 게 너무 달라서 그런 매트릭들을 바로 비교하면 이게 어느 게더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저의 입장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팩터링 그 인수분해라는 문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레프레젠트하는 알고리즘을 짜서 그런 것들을 스탠다드 시켜가지고 비교를 해본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저들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방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퍼포먼스 매트릭을 잡아보는 게 어떠냐. 그게 이제 그 고전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그 널리 받아들여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QEDC라고 이게 그 양자 그 Economic Development Consortium이라서 우리로 치자면은 기업의 합의체 같습니다. 그런 데서 이 커미티를 만들어서 논문을 썼어요. 가능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 특히 우리가 흔히 양자 컴퓨터를 쓸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돌려봐서 그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이런 퍼포먼스도 새로운 유스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이그 매출이 굉장히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려나갈 뭐 그런 프레임워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예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매출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중에서 양자 푸리에 변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팩터링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양자 알고리즘인데.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그래 지금 양자 컴퓨터로 뭘할수 있는지를 보면 양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이 결국은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비트짜리 푸리에 변환, 3비트짜리 푸리에 변환, 4비트짜리, 5비트짜리, 6비트짜리. 그래서 그몇 개의 비트를 활용하는지를 이 Y축에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X축에는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두 개짜리 알고리즘은 한 16개 정도의 그 게이트가 필요하고 세 개짜리는 뭐 40개 정도의 게이트가 필요하고 네 개짜리는 뭐 60개에서 70개 정도의 게이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블럼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서킷도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그 프로블럼의 사이즈고 이거는 그거를 실제로 그 임플리멘트하기 위한 서킷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이제 각각의 문제를 했을 때 여기에 좌표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그 색깔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돌려봤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정답을 보여줄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이면 뭐 에러가 너무 많아서 뭐 답이 거의 뭐 랜덤하게 나온다. 그렇죠? 성공을 못 한다. 이게 파란색이면 이게 정답에 비슷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알고리즘의 사이즈가 커지고 깊어질수록 이 성공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이런 컴퓨터가 있다면 이거 시뮬레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우리가 50% 아니면 30%의 성공 확률이 정도가 되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그 threshold를 정했을 때 이게 만약에 30%를 우리가 성공으로 간주하면 이 컴퓨터는 약그 다섯 개의 큐빗은 돌아갈 수 있고 여섯 개는 조금 그 30%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퍼포먼스를 다섯 개의 큐빗, 그 다음에 한 80여 개의 게이트를 돌릴 수 있는 그 규모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돌려서 데이터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뭐 알고리즘의 큐빗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그 똑같은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 개수를 추출한 건데 이그 실제 크라이테리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는 여기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퀀텀 프리의 변환이고 이건 또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여기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엑스큐트를 해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이 큐빗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게이트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고 사실 이렇게 여기에 올라가는 이 알고리즘들은 큐빗의 개수가 n일 때 게이트의 개수도 n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그룹은 큐빗의 개수가 n으로 늘어날 때그 게이트의 개수가 n 제곱으로 늘어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 실제로 그 알고리즘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 게이트의 개수가 빨리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큐빗의 개수가 n일 때 그 게이트의 개수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그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트렌드를 보면 이그 알고리즘의 스케일링이 컴플렉스가 어떻게 스케일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돌려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threshold를 약 1 over 2 그러니까 37% 정도의 확률로 성공하는 거를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보고 이제 이거를 잡아보면 이 알고리즘들을 다 돌려봤을 때한 12개 정도의 큐빗을 가지고 12의 제곱 144개 정도의 알고리즘을 그 게이트 뎁스를 돌아가는 알고리즘들은 거의 다 성공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퍼포먼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1년 반쯤 전에 한 2년쯤 전인가? 그 저희 아그 2년 전이구나. 2년 전에 저희가 그 저희 그 아리아 시스템이라고 최첨단 시스템에서 알고리즘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때 이건 이제 사실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그 퀀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더스트리 컨소시엄에서 이거를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슬라이드 하나 더 붙였는데 이게 이제 그이 논문을 보면 이그 IonQ 시스템, 그 다음에 그 허니웰, 컨티뉴엄이라고 하는 허니웰 시스템, IBM 시스템, 리게티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존의 어베일러블한 시스템에 이런 비슷한 테스트를 돌려본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을 실제로 여기다 엑세큐트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 데이터가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아마 이 트랜스퍼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고리즘의 큐빗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n 개의 큐빗을 가지고 n 제곱계의 인탱글링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돌렸을 때 성공적으로 모든 이 여섯 개 여기 이제 나오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 그 QEDS에서 선정한 모든 알고리즘들을 그 정도 규모로 돌렸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의 큐빗이라고 정의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테스트를 했을 때어그 측정할 수 있는 매출을 저희가 이제 디파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게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 안에 큐빗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얼마나 복잡한 회로를 성공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 그거의 리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n 개의 큐빗으로 n 제곱계의 게이트를 돌리려면 큐빗이 10개밖에 없으면 10개 이상이 되는 그 알고리즘을 절대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 큐빗을 늘리려면 큐빗에서 숫자가 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만약에 우리가 그 복잡한 더 깊은 서킷을 돌리기 위해서는 n 제곱에 해당하는 엔탱글링 게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이트를 하다 보면 그 게이트 하나하나의 오류가 커지면 우리가 그 축적할 수 있는 그 게이트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의 퍼포먼스를 임프루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이트의 퍼포먼스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는 그 게이트 피달리티라고 그래서 그 에러를 줄여주고 뭐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언 트랩에서 나오는 게이트 에러하고 그다음에 초전도나 다른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이트 에러가 성질이 많이 다르다는 걸 지금 그 노티스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를 하면은 이제 그 큐비트를 0에서 시작해가지고 1로 가는 중간에 한 중간쯤 돌아가서 딱 서줘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90도를 딱 돌려야 되면 어떨 때는 이게 91도가 돌아갈 때도 있고 뭐 89도가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큐비트 자체가 그 에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을 할때그 컨트롤 에큐러시 때문에 에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코헤런트 에러라고 합니다. 이게 그 디코헤런스 해서 그 결맞음이라고 하는데, 코헤런스가 결맞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큐비트의 결맞음이 그냥 저절로 죽는 게 아니고 큐비트의 결맞음은 되게 잘 되는데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게 임퍼펙트 해가지고 약간의 그 에러들을 인듀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코헤런트 아니면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하는데, 이런 그런 시스템 에러들은 우리가 되게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싱글 큐빗 같은 경우 한 큐빗 하나를 돌릴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어제 동료가 많이 쓰는 예를 들면, 어떤 해적이 그 보물섬에 가서 이제 지도를 찾았는데, 이 나무 밑에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10걸음을 가고 저쪽으로 3걸음을 가면 거기에 뭐 보물이 묻혀 있다. 그래서 이제 10걸음을 가고 3걸음을 가야 되는데, 키가 큰 해적이랑 키가 작은 해적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의 길이가 다르죠.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해적이에 맞춰서 이걸 했는지 이게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코헤런트 퍼스 테크닉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만약에 지구가 둥글고 굉장히 작다면은 얘가 이렇게 그 키가 큰 해적이랑 키가 작은 해적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막 거꾸로 돌아오면은 그 보폭의 차이를 우리가 완전히 상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펄스 시퀀스 테크닉이라 해서 NMR이나 이런 데서는 양자 컴퓨팅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컨트롤 에러가 1%면은 이걸 원하는 그 각도로 갔을 때이 퍼스 시퀀스를 잘 써주면 그 에러를 상쇄를 해서 뭐 오류를 10의 마이너스 4승, 뭐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내가 컨트롤 에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게이트 에러로 트랜슬레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광통신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류 보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에러 미티게이션 에러라고, 에러들을 많이 그 에러가 실제로는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테크닉들을 뭐 굉장히 많이 발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시메트리라 그래서 좀 대칭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퀀텀 알고리즘에 큐빗이 5개짜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드웨어에 매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에 커넥티비티가 다 있다면, 내가 이걸 1번 큐빗을 첫 번째, 2번 큐빗을 두 번째, 이렇게 매핑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바꿔서 매핑을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랜덤하게 로테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로테이션을 했을 때, 결국은 알고리즘이 똑같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시스템 안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큐빗하고 이쪽에 있는 큐빗이 뭐 로테이션이 조금씩 다르다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막 랜덤하게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시스테매틱한 에러 때문에 그 답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잘 활용을 하면 이게 진짜 큐빗이 죽어서 나오는 에러인지 아니면 컨트롤을 잘못해서 나오는 에러인지를 구별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테크닉을 이제 시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에러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런 이제 테크닉들이 사실 지난 한 3, 4년 사이에 그 컴퓨터 아키텍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네가 원하는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하드웨어 매핑을 할때그 매핑들을 막 바꿔서 여러 가지의 다른 매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정답들이 잘 나오는지를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 그런 에러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의 양자, 쓸모 있는 양자 알고리즘은 그게 출력을 했을 때, 계산이 끝났을 때그 probability가 굉장히 한 군데 잘 모여 있어. 잘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에러가 생겨서,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에러가 생겨서 원래 답이 이거 첫 번째 거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데로 많이 이 확률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류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답은 하나기 때문에 요게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나머지들이 굉장히 그 비슷하게 분포가 퍼져버리면 이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시메트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좀 평균을 많이 내주면은 얘가 다른 놈들에 비해서 키가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정답이고 얘네들은 다 오류인데 이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메트라이즈를 하다 보면 점점 이게 평균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답을 잘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이거를 그냥 에버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수결 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답이 하나인데 이걸 열 가지로 따로 돌려보고 그 중에서 다수결로 제일 많이 나온 놈들은 잡아내고 그렇지 않은 놈들을 서프레스하고 그러면 그 작은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증폭을 시킬 수가 있어. 그 nonlinear 그 error mitigation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 정답을 굉장히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고리즘의 아웃풋이 몇 개로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대부분의 숨어있는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성공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에러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에러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해서 에러 미티게이션 하는 방법을 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이게 그 하먼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성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IonQ 퀀텀 컴퓨터인데 이거를 아까 벤치마킹을 해 보면 한 6개 정도의 그 알고리즘의 큐빗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에러 미티게이션 테크닉을 활용하면 이 우리가 원하는 6가지의 그 알고리즘의 성공 확률이 왕창 올라갑니다. 왕창 올라가서 실제로 훨씬 더 9개에 해당하는 시스템 그 알고리즘을 돌려도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차세대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20개 정도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도 성공할 수 있고 사실 이거 제가 최근 데이터는 저희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 25개의 알고리즘의 큐빗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이나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을 25개짜리의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다음에 거기에 에러 미티게이션을 활용해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경우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 에러 미티게이션 테크닉을 활용을 잘 해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아까 데이터를 제가 논문에 나온 데이터가 물론 한 1년이 좀 넘은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가 IBM이나 그런 초전도 시스템에서 이런 비슷한 테스트를 해보면 5개에서 6개 이상의 그 큐빗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 돌리는 게 힘들어요. 거의 노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에러 미티게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로 풀수 있는지 물론 아직까지는 프로블럼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컴퓨터로 풀수 있는 방법보다 굉장히 obvious한 장점이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찾고 있다는 걸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데이터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클래식한 예제물이 이제 우리가 개 사진이랑 고양이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주고 이거를 이 우리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학습을 할때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강아지의 특징이랑 고양이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동물이 싹 지나가는 거 봤을 때 아, 저건 강아지다. 저건 고양이다. 이렇게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학습 과정인데 기계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강아지. 이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모델을. 그렇게 해서 그 트레이닝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실제 이미지를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로 컴프레스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모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줬을 때 그 모델에 기반해서 얘가 고양이 사진인지 강아지 사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클래식한 머신 러닝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미지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하는 굉장히 좀 심플리파이된 문제들을 양대학교 쪽으로 저희가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활용한 게 하나는 이제 철쭉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철쭉 사진이 있는데 요거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로 요 세 가지 종류의 철쭉 중에서 어떤 철쭉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MNIST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숫자들이에요. 손으로 쓴 숫자들의 예를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이 숫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게 논문을 이게 한 2년 정도 된 일인데 재작년에 이제 이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쓴 알고리즘은 Nearest Centroid라고 하는 상당히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익스트랙트를 해가지고 이 거리라는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0이 예를 들어서 이세 가지를 보면은 이세 가지 철쭉 사진을 왕창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떤 그 클래시파이를 할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로 가서 여기서 첫 번째 철쭉의 군, 두 번째 철쭉의 군, 세 번째 철쭉의 군을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딱 줬을 때, 우리가 이 이미지를 누가 줬으면 여기서부터 이 군의 중심, 이 군의 중심, 이 군의 중심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애로 클래시파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nearest centroid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 서킷이 있어야 되고 그 양자 서킷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요그 점이 찍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랑 요 경우에는 첫 번째랑 다섯 번째 큐빗 사이에 투 큐빗 게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이 게이트가 굉장히 멀리 있는 큐빗들이랑 연결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 이런 서킷들을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임플리먼트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구별을 해보면 이제 이게 그 파란색은 저희가 에러미티게이션 하기 전에 양자 서킷이고 오렌지 색깔은 에러미티게이션 한 이후에 양자 서킷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들은 클래시컬 니어러스트 센트로이드 비슷한 알고리즘을 고전적으로 했을 때 나온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0하고 1은 구별이 되게 쉬워요. 워낙 다르게 생겨서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클래시컬 컴퓨터로도 그렇고 구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2하고 7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전적으로도 좀 에러가 있고 양자역 컴퓨터로도 에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0, 1, 2, 3을 구별한다거나 10까지 0에서 9까지 다 구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그 클래시컬 센트로이드랑 양자 알고리즘이 쉽게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알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8개의 큐빗을 가지고 그 하모니 시스템 다시 말하면 지금 형대에서 쓸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알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혼란을 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dversari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트레이닝 세트가 있죠. 트레이닝 세트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discriminator가 있어. 얘가 아까 말한 그 구별하는 머신입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제 랜덤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랜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집어넣고 얘 보고 구별을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구별을 하면 얘가 구별을 할 수도 있죠. 처음에 이 이미지가 아주 랜덤하면 얘하고 크게 구별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를 얘가 판정을 할수 있으면 이 인포메이션을 갖고 와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제너레이터를 또 트위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얘가 구별을 할수 없을 만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짜를 만들어서 합성 이미지를 만들고 있을 때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원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로 이렇게 뒤적혀 있는 지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그린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의 리저너티브 네트워크,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할 때. 그래서 이제 그게 활용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손으로 쓰는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은 IonQ 퀀텀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굉장히 진짜 같은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로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점점 더 풀어나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도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 돌려보는 것보다 IonQ 시스템에서 돌리는 게 훨씬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이거는 이제 독일에 가서 독일에 있는 그 표지판들, 교통 표지판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 양자 컴퓨터로 이거를 분류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 핸드리튼 디지트는 그게 딱 굉장히 간단하고 이 10개의 강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훨씬 이게 동그란 애들도 있고 뭐 세모난 애들도 있고 뭐 육각형인 애들도 있고 뭐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난해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라. 43가지의 다른 종류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주고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라. 이제 그런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이게 물론 이제 고전적으로는 뭐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양자로 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챌린지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 regenerative learning mechanism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양자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인지 개인지를 분석을 하려면 그 구별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들과 계속 그 머신러닝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양자 모델 자체가 양자 모델입니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캐럭터리스틱들을 그런 성질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을 해가지고 그 타겟이랑 잘 맞아떨어지면 가만히 두고 잘안 맞아떨어지면 파라미터들도 트위크를 해가지고 계속 돌려서 양자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이제 이 서킷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서킷들이 그 복잡하면 복잡해 그 스트럭처를 이 어떤 모델이 러닝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게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그어 All-to-all 커넥티비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모델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고 여기 조금 기술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그 세연이 박사님이 이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거잘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이거는 그 니어러스트 센트로이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에요. 실제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그 신경망의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의 퀀텀 버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런 걸 해보면은 여기 오렌지 색깔은 이게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몇개 있는지 두 개, A하고 B 두 가지만 구별할 때는 이제 문제가 좀 훨씬 쉽게 풀리는데 뭐네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뭐 이렇게 10가지의 다른 거를 아까 그렇게 복잡한 이미지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점점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QPU에서 네 개의 그 아리아에서 돌린 건데 최첨단 컴퓨터요. 네 개의 큐빗을 썼을 때, 여덟 개의 큐빗을 썼을 때, 16개의 큐빗을 썼을 때,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시뮬레이션 상으로 보면, 네 개의 큐빗을 썼을 때보다, 이거 성공 확률인데, 오렌지 색깔이 그 시뮬레이션인데, 그 완벽한 시뮬레이터를 돌렸을 때,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에서, 큐빗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10가지로 구별하는데, 한70% 정도의 확률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만 할 때는 뭐 95%, 97%의 확률로 우리가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회색은 저희 양자 컴퓨터에 실제로 노이즈가 있는 양자 컴퓨터 돌려서 한 건데 이거 뭐 전반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챌린징한 프로블럼을 실제로 풀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양자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 왜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보면 양자 모델이 훨씬 더 복잡한 피처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식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까 그 정도의 그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약 6만여 개의 파라미터가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아까 이 16큐빗일 경우에 파라미터가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모델로도 굉장히 컴패리티브한 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 6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뭐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게 양자 컴퓨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몇년 후에 이런 방법 우리가 잘 개발을 한다면 이그 클래시컬 퍼포먼스도, 이게 이미지가 복잡해지던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게 늘어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챗GPT 이런 거는 뭐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 수십억 개가 돼요. 그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머신러닝 하려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제 그런 이 모델을 우리가 양자 컴퓨팅 모델을 활용하면 훨씬 더 간단한 모델로도 훨씬 더 복잡한 피처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 프로미싱한 연구 분야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가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시플린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두 개의 파라미터들이 상관관계가 있을 때 그거를 모델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가 사실 이 피델리티라고, 이건 미국의 그 금융기관인데, 얘네들은 뭘 하는 데냐면 그 우리 연금으로 이제 그 퇴직연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그거를 이제 자산을 굴리는 회사인데, 뭐 연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런 간단한 문제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주가 추이를 실제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루당 그 매일매일 그 순익 추이를 보면, 이건 애플이 X축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Y축인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얘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같은 섹터에 있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뭐 택이 올라가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택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랑 애플의 iOS가 경쟁 제품이기 때문에, 뭐 iOS에 굉장히 큰 호재가 나타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우리가 다 그거를 그 분석을 할 수는 없는데, 이걸 확률 분포로 보는 거예요. 10년짜리 데이터를 봐서, 아, 대충 확률 분포가 이런데, 내가 이거랑 비슷한 확률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냐,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루하루를 프레딕트는 못하지만 통계적으로는 프레딕트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확률 분포를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모델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서 클래시컬 모델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얘랑 구별이 잘 되면 다시 시도를 하고, 자, 구별이 잘안 돼서 헷갈릴 때까지 똑같은 분포를 만드는데, 뭐 이걸 보면 대충 그 중간에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 거는 보이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 아래쪽이랑 위쪽에 바운드리가 있죠. 그 밑엔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랑 다르게.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2만 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나온 확률 분포가 이런데, 이 양자로 하면 이제 양자 GAN도 있고, 아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 다음에 Quantum CBM이라고 해서, 이거는 Circuit Bond Machine입니다. Quantum Circuit Bond Machine.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확률 분포 만들어 보면 이거보다 이 클래시컬보다는 훨씬 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의 개수가 약 20배에서 1000배 정도 줄어듭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런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이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의 개수가 뭐 15개, 20개씩 늘어나면, 이거를 클래시컬한 머신으로 이런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이제 이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문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일을 해서 이제 논문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걸 3개의 변수, 4개의 변수로 그 확장을 할수 있는지, 이건 실제로 이 트레이닝, 이거 두개 트레이닝은 아리아 양자 컴퓨터로 합니다. 실제로 그냥 모델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시스템에서 돌려서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을 익스팬드를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죠. 이게 왜 이런 게잘 되는지를 보면, 이 클래시컬한 시스템에서 없는 인탱글먼트를 활용해서 이거 모델 만든 거예요. 그거 예를 조금 들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n 개의 variable이 있는 이 correlated 그런 시스템들을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일단 큐빗이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의 variable을 하고 싶으면 이제 큐빗을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네 개씩 해서 20개의 큐빗짜리 머신에서 이거 네 개씩 각각의 variable에 allocat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퀀텀 서킷을 돌리는데 이 서킷은 뭐좀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 다섯 개의 그 variable을 맥시멀하게 잉탱글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얽힘 현상을 이그 맥시마이즈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상태는 클래시컬하게는 디스크라이브가 하기가 되게 복잡한 엄청나게 복잡한 잉탱글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만들어서 이니셜리 제너럴 한 다음에 각각의 variable을 이제 우리가 이 머신 러닝 파라미터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이제 모양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그 모델마다 이 각각의 이 게이트마다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그 파라미터들을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튜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튜닝을 한 이후에 이 variable들이 잉탱글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젝션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코릴레이션들을 훨씬 더 클래시컬하게 캡처할 수 없는 코릴레이션을 캡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세 개의 variable도 이제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랑 그 실제 퀀텀 컴퓨터를 돌려보면 이세 variable은 되게 잘 나오고 네 개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 실제로 우리가 그뭐 금융 쪽이 됐건 아니면 머신러닝이 됐건 이미지 클래식이 됐건 그런 프랙티컬한 프로블럼에서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양자적인 엘리먼트들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태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찾고 제너를 하게 되고 이런 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그 많다는 게 이제 저희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를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실제로 돌리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실제로 할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계산 아주 간단하게 아까 그 알고리즘의 큐빗이라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베이스 벤치마크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스트럭처가 다른 알고리즘들을 개발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요즘에 뭐 사람들이 많이 뭐잘될 거다 뭐 크게 될 거다 뭐 스페큘레이션도 많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아주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사람들의 엑스펙테이션이 있어요. 이게 이만큼 잘될 거다라는 엑스펙테이션이 있고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게 뭐야 하는 실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99년도에 박사를 받고 그 통신회사에 들어갔는데 벨랩에 이런 통신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막 인터넷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화를 인터넷으로 하는 거그 보이스 오버 IP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너무 어리서 잘 모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 다이얼톤이라는 이런 그 보이스 오버 IP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초반기에는 이 인터넷의 커넥션이나 접속 속도가 워낙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말이 끊기고 그래서 이거 인터넷 보이스 오버 IP는 이 기술은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좀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보이스 오버 IP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의 퍼포먼스가 충분히 높아지면서 지금은 트레디셔널한 보이스콜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셀폰으로 전화를 하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든 뭐 줌으로 미팅을 하든 모든 게 보이스 오버 IP입니다.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아져서 지금은 이제 그게 더미네이트한 그 대신에 이제 IP로 갔을 때 장점들이 많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expectation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좀 impatient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퍼포먼스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 할수 있는 경우는 voice over IP를 우리가 발명을 하듯이 이런 양자 컴퓨터가 몇년 안에 이런 정도의 성능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앞서 나가서 고민하는 게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양자 센터에 계신 많은 학생들이나 연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양자로 태클하지 않았던 문제들. 지금 여기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뭐 조인 프로버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머신 러닝으로 되긴 되는데 잘안 되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로 양자로 태클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다 보면 제가 보기엔 이제 앞으로 남들이 하는 것보다 앞서갈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쪽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 IMQ 그 직원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5분, 7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질문 있으라는 건 큰소리로 하세요. 예. 아, 네. 그리고 잠깐 리피트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짧고 명료하게. 두 가지 질문인데 지금 요 그림을 보면 단계가 머신러닝 처음에 저하다가 암호화를 깨는 거 있잖아요. 실제 저런 식으로 순서가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하셔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예. 두 번째는 마지막에 있는 암호화 깬 다음에 영향을 그래서 되게 소인 수분해를 약간 우리 깬다 관심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가장 큰 소인 수분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뭐가 있는지. 예. 예예. 예.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이제 미래 그 우리가 이제 뭐 머신 러닝부터 뭐 머티리얼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오더를 해놨는데 저 오더가 맞는지.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과학이랑 연구를 하는 분들은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믿기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이게 뭐 꼭 저렇게 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스페큘레이터하게 해봤을 때 이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이기 때문에 좀 언서튼하게 한 거니까 저 오더가 꼭 저렇게 되려는 방법은 장담은 없는 거고 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양자 컴퓨터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면 저거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새로운 영역을 자꾸 탐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크립토그래피를 깨는데 현재 양자 컴퓨터를 깰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뭔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지난달 한 달쯤 전에 그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뭐 48비트 숫자 그 암호를 깼다 뭐 그런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방법론을 보면 그게 그 쇼어의 알고리즘처럼 굉장히 스케일업 한 방법은 아니지만 뭐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 사실 그 고전 컴퓨터로 한 200에서 400 정도 비트의 그 암호는 충분히 깰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이게 1000 비트, 2000 비트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뭐 수백만 년이 걸리는 문제로 굉장히 스케일을 러프하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 미닝풀한 숫자는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양자 방법론이 스케일을 훨씬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그 어프로치를 찾으면 그래서 그런 거 프로빙하기 시작하면 그 스케일링이 훨씬 더 위협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뭐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재로서 양자 컴퓨터가 뭐 이렇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포르테 이제 아리아 다음에 지금 포르테가 지난번에 그 어쨌든 시연을 또 했었는데 그 현재 네. 지금 퍼포먼스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게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륨이 이제 64 큐비스부터 사용하신다고 옛날에 말씀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부터 소르테가 64 큐비트 그때부터 사용이 됐는지 예. 네, 그게 궁금하고요. 작년에 그 내용 중에 그 차 세대 QPU까지 조립을 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얻었는데 예. 조립을 했다는 의미가 그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건지 예. 예, 제가 그 사실 오늘 강연 내용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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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제
폴테, 그다음에 현재 저희 R&D에서 추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건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들이 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뭐 처하면 이제 그걸 커스텀한테 오픈을 해서 유저들을 모셔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폴테는 뭐 지금 그런 분석이 좀 진행 중이고, 뭐 가끔 이렇게 조금 얼리 트라이얼 같은 거는 좀 하고 있는 단계고, 나머지 시스템들은 이제 저희가 롱텀으로 그 장기적으로 저희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예.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있어요. 예.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주기 하나 받고 예.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건 조합 최적화 문제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될지 장단점이든지 커멘트 할게요. 예예 예, 조합 그러니까 combinatorial optimization 에 대한 말씀을 질문인데, 이 combinatorial optimization은 그 세상에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쉽다고 알려진 문제도, 그거는 고전 컴퓨터가 굉장히 이미 잘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전 컴퓨터로 절대로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클래시컬하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의 한 70년 된 난제이기 때문에 뭐 답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이제 그 조합 최적화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워낙 어려운데 또 실용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근사를 해서 approximate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지 그런 heuristic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근사를 해서 좋은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사실 컴퓨테이션의 거의 모든 의미 있는 연구나 그 개발들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도 현재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 조합 최적화 같은 NP 하드, 정말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휴리스틱스를, 퀀텀 휴리스틱스를 만들었을 때 그게 클래시컬 솔루션들보다 더 좋은 답을 더 빨리, 더 적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더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해서 그런 최적화 문제에 대한 그 휴리스틱스에 대한 연구 개발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현장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는 클라우드 HPC 콘텐츠입니다. 저희 쪽으로 많이 찾아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은 CFD나 아니면 뭐 유한도도 했었던 그런 이제 컴퓨테이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컴퓨테이션을 줄이려고 머신러닝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퀀텀 컴퓨팅이 좀 더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해지니까 이번 머신러닝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다시 PC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PC로 가는 게 좀 좋은 건지, 뭐 그런 게 하나의 것도 중요한데는, 옛날에 이 PC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퀀텀 컴퓨팅을 팀을 이제 어쨌든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예,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HPC에 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CFD, 그 뭐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든지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워낙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제 Computational Risk가 많이 필요해서 이제 거기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오픈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깊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도 뭐 그 아까 머신 러닝 이미지 레코그니션 프로블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양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인데,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셔서 그런 문제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기존에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러면 이제 양자를 활용하면 이런 단점들을, 각각 문제점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랑 새로운 방법들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CFD를 이렇게 양자로 푼다라고 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쪽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워낙 클래식하게 어렵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같이 일해볼 수 있는 연구 영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커스텀을 했던 것도 다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실제로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리소스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시뮬레이터로 하는 건 항상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의 한계는 지금은 작은 문제들은 시뮬레이터로 해서 밸리데이트가 금방 가능하지만 결국은 이게 양자 컴퓨터가 시뮬레이터로 못 가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그 런치패드라 해가지고 우리가 발사대의 그 밑에 해당하는 거 가이드를 줄 수는 있지만 실제 밸류는 이제 그 로켓트가 발사대를 떠났을 때 양자 컴퓨터가 그 시뮬레이터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거기에 밸류가 있는 건데 그 시점까지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방법론을 계속 검토하고 계속 그 리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뭐 여기 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랑 직접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또 마련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일단 마무리하고 김정환 교수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책상에 놓여 있고요.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저희 그 교육에 대해 설문조사를 꼭 해주셔야 저희가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설문조사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프로그램이 있죠? 보균 선생님이 조금 해주세요. 동영상이 필요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케이. 같이. 아, 나도 저기 Hello, a warm welcome to each of you from IonQ. And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being an intern with us. My name is Nicole Barberis. I'm the technical director on our sales team. But before this, I was a quantum machine learning developer. My job is to collaborate with clients on choosing their quantum computing use cases. As an intern working with me, you'll not only do a lot of quantum computing work in Qiskit, but I'll also coach you on technical writing and business presentation skills. You'll be exposed to the sales experience at IonQ, an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get ready for a career in quantum computing. Now, let's talk about the skills required for this project. Knowledge of Qiskit, Python, Jupyter Notebooks, TensorFlow, and LaTeX. Knowledge of quantum computing. A desire to learn more about the trapped ion quantum computers we build at IonQ. And be a self-motivated learner. Now, as far as the project, I would like you to create 2 Jupyter Notebook demos using existing examples from our GitHub libraries. I would like you to add images and annotations so that a business client could understand the demo. Set up a Google Colab environment. I would like you to make a video recording of the demo while it is being executed on the hardware. And then finally, present the work to the IonQ team. I sure hope you find this interesting because I certainly do, and I would love to collaborate with you. Talk to you soon. 오케이, hi everybody. 할까요? Okay, hi everybody. My name is Amit Bhattacharya, and I'm here with Dominic Widows from IonQ, and we're going to quickly talk through the project or hackathon challenge that we had in mind for you.
I'm going to introduce myself first really quick. My name is Amit. I've been at IonQ for a little more than 3 months. I'm relatively new. I have a background in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my job at IonQ is to use all of our data and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principles to hopefully improve system performance. And hi, I'm Dominic. I've been at IonQ for just over a year, and I've worked for a long time in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nguage processing, a lot of high dimensional vectors. And I work on figuring out which of those models we can build most effectively on quantum computers by now. All right, so we have a short little presentation. We're going to talk really quickly about what we had in mind for this challenge. So if we go to the first slide, we'll quickly talk about vectors. So I think we all know what vectors are from like mathematics, but in the context of machine learning and data, there's lots of different applications for vectors. So some are in like information retrieval and in terms of comparing documents and terms. Other forms of vectors are in machine learning, which, you know, use whether single dimensional vectors or multiple dimensional vectors as your inputs to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problems. And then nowadays, all throughout artificial intelligence, especially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images, vectors are everywhere. It's kind of like the basic component of what goes on. And in, especially in cryptography, you know, as we're comparing what vectors are near each other and how to solve these problems. So just a very, very quick introduction to vectors and one of the main tools that we use. One of the main tools we use is something called cosine similarity. So here you can see two vectors, A and B. They happen to be pointing in different directions. And regardless of how long they are, we use a measure called cosine similarity, meaning like the angle between them. And so two vectors can be very, very different in length, but as long as they're generally pointing in the same direction, we consider those two things to be similar. And there's a little bit of math behind that, but as we transition into quantum similarity, it becomes a little bit different. So enter quantum circuits. In that simple two-dimensional example we saw on the previous slide, where we just have two vectors, A with coordinates x1, y1, and B with coordinates x2, y2, it's very easy to see for normalized vectors with unit length that these can be represented as just A cos theta 1 sine theta 1 and B is cos theta 2 sine theta 2. And it's easy to create a very small quantum program, quantum circuit with just two gates in it, the output of which corresponds to the cosine similarity, as in the proportion of ones rather than zeros. Zeros you expect when you run the circuit several times and measure the output gives you the cosine similarity. The first challenge we'd like to suggest to you is to verify this both mathematically and experimentally, just in two dimensions. But the hackathon challenge really is about larger dimensions, because two dimensions isn't really that interesting. We wouldn't be building quantum computers to use using machine learning just for comparing two-dimensional vectors. It gets interesting when we compare much higher dimensional vectors that get to the scales that are actually intractable to scale up on classical computers. So standard dimensions really in machine learning are, say, in the hundreds for fast text defaults to 100, BERT, a big language model, defaults to 768. So that leads to the question we'd like to pose as a hackathon challenge. How many dimensions can you compare on a quantum computer today? What kind of accuracies do you get? So more formally, in the challenge, the input will be pairs of random unit vectors A and B in n dimensions. Build a circuit that measures the cosine similarity between A and B. What's the largest number of dimensions for which the mean accuracy is bigger than, say, 95%. So we're interested in this problem. We're kind of working on ourselves, happy to discuss it, and we'll be really interested in whatever solutions you come up with. Okay, great. So thanks a lot. Good luck. Good luck.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자리에 있는 만족도 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에 참가 확인서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는 익성하셔가지고 자리에 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수고할게요. 자리에 놓고 가세요.